네, 반갑습니다. 박광훈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렇게 진지한 모습으로 강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제가 약간 긴장이 되네요. 한국 현대사,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가 이제 해방 또는 6.25, 그 이후에 태어나신 세대라고 볼수 있겠죠? 이른바 베이비 부머 세대. 근데 그분들이 한국 사회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오늘까지 이끌어오신 중추적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자신들의 시대보다 더 좋은 그런 시대 환경을 넘겨주기 위해서, 정말로 노심초사하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우리 환경이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의 아버지들의 뜻대로 과연 될까?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저는 해방 이후, 시대 구분을 하자면 뭐 여러 가지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1987년 그다음에 2017년 그 30년 사이 그 87년 전으로 거슬러 30년을 따지면 1957년이 되니까 한국전이 끝나고 얼마 난 시점 이세 구분 정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경제적으로도 뭐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저는 경제적으로는 1997년 외환위기 그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7년, 우리 문재인 정부의 등장. 이렇게 나눠서 시대 구분을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구분이 저는 될 거로 봅니다. 정치적으로 87년 체제는, 이른바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 하는 국민들의 그 열망을 헌법에 반영했고, 헌법의 일부 정치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과거의 헌법부의 틀을 그대로 거의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97년은 우리 경제가 해방 이후, 특히 5.16 이후, 특정 몇몇 그 거대 기업들, 그때는 뭐 재벌이란 말이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인데, 거대 기업들에게 한정된 자원을 다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죠. 그러다가 그게 1차적으로 덜커덕 커진 게 97년 외환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있는 대로 다 끌어다가 또 모노발식으로 온갖 사업에 다 돈을 투자해서 거대한 선단형 경영. 그러니까 선단이라는 건 뭐겠어? 우리가 이 항공모함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구축함 뭐또 이렇게 엄청난 선단을 구성해서 나가듯이 한국 경제가 그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그것이 97년까지는 유효했어요.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 증가율이 같이 갔어요. 그러나 97년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기업 소득 증가율은 높아지는데 가계 소득 증가율은 낮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업들이 임금을 덜 주거나 안 주는 방식의 경영 전략을 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97년 이후부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고용을 덜 해요. 그리고 일찍 내보내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50만 넘으면은 내보내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와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기업들을 키우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까지 회사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총각집을 하거나 외식업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한국이 그런 어떤 압축성장 자원을 몇몇 거대 집단에게 몰아주는 방식의 성장을 해서 외형을 키워온 거는 성공한 것이죠.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를 갖게 됐으니까요. 2차 대전 이후 가장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는데
경제 규모를 그 정도로 키워온 건 엄청나게 성공한 겁니다.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 성장의 이면에 너무나 큰 그늘이 생겼어요. 양극화. 기업과 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야에서 양극화가 너무너무 심해져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제일 심하다고도 얘기도 하고, 미국이 우리보다 심하다고도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서 이제 이대로 이런 양극화를 그대로 두고는 더 이상 경제성장을 할 수가 없다. 경제성장의 동력이 다 소진됐다. 고갈됐다. 그런 반성적 토대 위에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몇몇 거대 자본들에게 다이 자원이 집중되고 다수의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속돼 있는 그런 경제적 관계 이런 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성장을 계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과연 다수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가? 이게 진정한 고민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 세대와 지금 여러분 세대들이 놓고 갈등하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 사안이기도 합니다. 자, 지구에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00명이 완벽하게 평등하게 살수 있는 그런 사회는 불가능해요. 어디에나.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균등한, 우리 재원헌법에 나와 있어요. 국민 모두의 균등한 생활 향상을 꾀한다. 이거는 어느 조직이나 어떤 이 단체나 다 이런 취지를 다 갖게 되는데 우리는 헌법에 걸 명시했더라고요. 재원헌법에. 자, 100명이 지구상에 살고 있어요. 지구상에 사는 마을,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고 했을 때 20명은 영양실조, 1명은 굶어 죽기 직전, 그러나 15명은 비만. 이 마을의 모든 부 가운데 6명이 59%, 6명이 60%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명이 10%씩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미국 사람이에요. 74명이 나머지 39%. 그리고 74명이 39%니까 이 사람들은 한0.5% 정도씩 갔네요. 가장 많은 6명은 10%씩 갔는데 0.5%는 20분의 1 정도 갔겠죠. 20명이 나머지 2%. 이분들은 0.1%를 가지니까 100분의 1 정도 갖는 거예요. 많이, 많이 갖는 사람에. 이 마을의 에너지는 좀 여기 앞에 불을 약간 꺼도 될것 같아요. 앞에. 이게 잘 보이게.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 가운데 20명이 80%를 써요. 2대 8이죠. 80명 20%를 나눴으니까. 정말 이 엄청난 양극화를 에너지의 소비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5명, 여기도 8대2의 법칙이네요.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러지 못하다. 그리고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다. 이게 지금 이 지구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구의 상황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보다 심할 겁니다. 제가 지표를 조금 이따 보여주겠습니다. 한국은 8대2가 아니라 한국은 9대1의 나라예요. 자, 경제가 성장하면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태까지 그걸 믿어왔어요.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거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 성장해도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 내가 가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할수 없다면 벌써 그것은 내 행복의 조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한국은 세계 GDP 11위 나라입니다. 자, 1.5조 달러 정도 됩니다. 한 1600조 원 정도, 1600조 원.
미국이 19조, 거의 20조 가까이 되고, 2위가 중국 12조 정도 되고, 일본이 5조 정도 되죠. 독일이 4조. 그다음 프랑스부터 여기 한 이탈리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2.5조에서 2조 정도 되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은 인구가 뭐 5천만, 6천만. 인도는 인구가 엄청 많은 나라고요. 캐나다가 우리보다 약간 많은데 어쨌든 경제 규모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빠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그 규모가 10분의 1 정도 되지만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일본 인구가 우리보다 한 2.5배 정도 되니까 거의 인구 규모를 따진다면 거의 대등한 어떤 경제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독일이나 독일의 한뭐 독일, 프랑스의 한 절반 정도니까 우리가 경제 규모로는 정말로 빠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행복한 과연 행복한가? 행복 지수는 이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유엔에 있는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행복 지수를 다 산출을 했는데 우리는 57위 정도 됩니다. 우리가 경제 규모로는 11위였는데 행복 지수는 57위 정도 되니까 경제 규모와 행복 지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봐도 분명한 사실인데 여기 쭉 보세요.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 아까 경제 규모로 봤을 때 10위 안에 들어있던 나라, 어디 있죠? 캐나다? 호주? 아, 캐나다 정도. 캐나다 한 나라 들어있을 겁니다. 나머지 나라는 전부 경제 규모로는 그 우리가 앞에 봤던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경제 규모는 작아요. 물론 이 나라들이 다들 인구가 적은 나라들입니다. 500만, 700만, 이런 정도 되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구가. GDP 수는 아까 미국, 중국, 일본 이 순서였고, 캐나다가 10이었어요. 행복 지수는 캐나다가 7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GDP 순위에서는 10위 안에 못 들었던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나라들이 인구 규모가 작다 하는 것도 물론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니 계수라고 얘기하죠. 지니 계수. 지니 계수가 뭐죠? 불평등의 정도, 평등의 정도. 그러니까 이 세후,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나서 소득이 어느 정도 각 개인 간에 그 구성원들, 국민들 간에 평등한가? 가장 평등한 나라가 아이슬란드. 이 10위 정도에 드는 나라는요, 굉장히 평등한 국가에 속하는 겁니다.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덴마크, 체코, 핀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웨덴. 그런데 세후 소득 지니 계수가 앞서 있는 나라들이 행복 지수도 높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 다 들어 있어요.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5개 나라가 지니 계수가 10위 안에 그러니까 들어 있는 나라들이 행복 지수도 높다. 이건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지니 계수가 그러니까 0에 가까우면 그건 완전 평등이고요. 1에 가까우면 완전 불평등인데 제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순위가 높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니 계수 순위가 높은 나라가 행복 지수도 높다.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니 계수가 뭐라고 그랬죠? 평등 지수. 그러니까 경제가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성장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균등한 삶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평등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도 이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중에 들어간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향 평준화가 돼야 된다. 아, 우리 못 살자.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복은 우리가 옛날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말은 딱 맞는 말이에요. 행복은 GDP 순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랬죠. 아까 그이 지구는 8대 2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국은 9대 1의 법칙이에요. 상위 10%의 나라입니다. 불로소득자 상위 10%가 얼마를 갖고 있어요? 이자소득의 91%, 배당소득의 93%. 그다음 종합부동산세.
지금 어제 이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더니 일부 언론들이 세금 폭탄이니 또 이렇게 그런 틀을 짜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하지만 20년 전, 10년 전과 같진 않죠.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갈 만큼 어리석지 않다. 여러분들이 그런 미디어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아직도 그들은 동굴 속에 있어요. 아직도 자기들이 그런 프레임을 짜면은 거기에 다들 호응하고 박수치는 걸로 착각들 하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어제 우리 그 대책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율이 3.2%가 적용되는 사람은 부동산 총액의 시가 17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도 3주택 이상자. 그런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거의 몇 퍼센트? 몇 명이 안 돼. 8천 몇 명인가 그러더라. 8천 몇 명.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330만이에요. 우리나라에. 종합부동산세, 어제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게 되는 사람은 한 2.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10%가 거의 90%를 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종합부동산세 걱정이 없어요. 이만큼 주택 소유 구조가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 아까 지구상에 100명이 사는,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8대 2의 법칙인데 한국은 9대 1의 법칙. 금수저라는 표현이 사실 저는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수성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상속의 나라예요. 여기 돈을 많이 가진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계시면은 그분은 자기도 그냥 돈을 많이 갖게 돼요.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그러나 보십시오. 상속. 그러니까 30대 대기업 가운데 상속 기업이 74%예요. 우리나라는. 중국은 2%. 일본만 해도 20%가 안 돼요. 미국도 30%가 안 돼요. 세계 평균 30%. 그러니까 당대에 그 나라에서 3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은 다 창업 기업이에요. 70%가. 우리나라는 74%가 상속 기업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몇몇 대기업들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저 골목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 장악하고 있어요. 편의점까지, 극장까지, 마트까지. 그 대기업 아닌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심지어 커피점까지. 여러분들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또 하나 놀라운 기록은 미성년자, 우리가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18살 밑을 미성년자로 하잖아요. 미성년 사업자 대표가 있는데 이분들 조사해보니까 236명인데 이분들의 92%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들이 사업자를 하는데 그들이 전부 건물주란 얘기예요.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그런 정말로 아픈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다. 이게 이 자료는 저희 방에 보좌 직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근거로 한 거니까 거의 확실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10대, 20대가 부동산 신규 창업, 부동산 임대업 창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30세 미만에서 자, 2009년에만 해도 23% 정도 했는데 이게 30세 만에 38%로 늘었어요. 30살 안된 사람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이렇게 많이 창업을 하는데 그 증가율이 폭발적이잖아요. 거의 두 배로 는 거잖아요. 특이하죠. 30세 미만에서 이렇게 급증을 하는 게. 10대, 20대 부동산 임대업이
7년 사이에 두 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는 한 3천 명 정도 되던 것이 2016년에는 7천 명으로 늘었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좀 뉴스에서 좀 비켜나 있습니다만 비트코인 현상이 있었었죠. 여기서도 혹시 관심을 가졌거나 혹시 투자를 하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열풍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한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뭔가 변화를 꾀하는 그러고 상승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의 표현이다. 그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타고 올라갈 줄이 사다리가 있다면 통로가 있다면 찾으려 한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나 다 귀찮아. 만사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 그냥 방에 앉아있을까. 이게 아니라 뭔가 탈출구가 있거나 변화의 사다리가 보이면 시도한다는 거죠. 이 현상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상당 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갖는 어떤 제도적 미비나 또는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 불만을 갖고 있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다. 하는 그런 다른 표현이라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 보셨지만 앞에 우리들이 제시했던 그런 상황들이 정말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 상속의 나라냐 자수성가의 나라냐 봤지만 중국 같은 나라는 거의 모든 기업이 다 자수성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칭화대 앞이나 북경대 앞에 가면은 창업 컨설팅 부스가 그냥 쫙 수백 개씩 있다는 거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가도 그 기술 평가 전문가들이 벤처 캐피탈 책임자들이 전문가들이 어떤 기술이 장래에 상업성이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정말로 찾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아까 비트코인 현상이 있었지만 또 하나는 노량진 현상이 있어요. 왜? 대한민국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을 했더니 대기업들이 다 뺏어갔어요. 값을 쳐주잖아요. 거의 기술을 탈취해갔어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 벤처 창업 열풍이 있었어요. IT 산업에 투자를 했어요. 그때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100개 중에 1개 정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근데 아예 그런 투자 의욕조차 꺾어버리는 이 제도적 모순과 불비는 이건 한국 사회를 어디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냐. 아까 비트코인과 노량진이 저는 정말 출구가 있다면 나 그리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을 나는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걸 전부 저는 싸잡아서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하려면 쓰레기통을 옆에 만들어줘야죠. 길을 막아놓고 잔디밭으로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은 옆에 길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에 철조망을 쳐놓고 잔디밭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면 다 잔디밭으로 가죠.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 경제라는 이 세 축으로 포용적 성장을 하겠다. 이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젊은 사람들이 창업,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거예요. 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 기술을 정당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 그 기술을 제대로 값을 쳐주지 않고 탈취하는 대자본에게 강력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정부가 그걸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 여당이라서 그 법을 고치는 데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용인될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아, 지금 우리가 의석이 부족해서 이런 법들을 못 고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 그래요. 서서히 쉬어가면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여당이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타협을 하든 절충을 하든 소주를 사서 먹이든 무슨 수를 쓰든지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이게 국민들의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 수 있도록 이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더 저는 굉장히 분발해야 된다고 저 스스로부터 각오를 다집니다. 자, 제가 아까 1997년 이후에 한국의 기업들이 임금을 덜 주거나 안 주는 방식의 경영 전략을 택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거의 이제 그게 여기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2014년과 2016년 불과 한 3년 정도 기간을 비교한 건데요. 투자는 줄어요. 보세요. 2014년에 415조였던 것이 2016년 403조로 오히려 투자는 줄잖아요. 13조나. 사내 유보금은 얼마가 늘어요? 150조가 늘어요, 3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전체 652조인데 지금 뭐 850조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보유 토지도 늘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안 하고 땅을 사고 그다음 사내 유보금은 늘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결국 채용을 하지 않고 또 일찍 내보내고 50대면 내보내잖아요. 그다음에 협력업체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계 소득, 임금, 모든 노동자들,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이 소득이 늘질 않아요. 비정규직은 해가 바뀌어도 고정급여를 받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고용제도예요. 자, 제가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우리 그 경제가 성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의 과실이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수출 대기업이 매출액 1%가 증가했을 때 낙수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면은 1차 협력업체는 한40% 정도. A자동차, 어딘지 알겠죠? A자동차. 1차 협력업체는 한 매출액이 대기업이 1% 늘었을 때 0.43% 늘으니까 이거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2차 협력업체로 가면 0.05%. 3차 협력업체는 0.004%. 거의 수출 대기업이 매출이 늘어봐야 2차 협력업체 그 밑으로 가면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의 과실이 모든 이 수출 대기업에서 만드는 그 자동차나 전자제품이나 중공업이나 여기 뭐 조선이나 철강이나 이런 제품을 만드는 데다 기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고르게 그 과실을 향유하지 못한다. 1차 협력업체까지는 우리나라는 뭐, 거기는 뭐, 굉장히 큰 기업들이에요. 1차 협력업체 어디? 예를 들어서, 다스, 이명박, 다스. 이건 대기업에 들어가요, 거의. 거기는 노동자 수도 굉장히 많고, 매출액도 뭐, 조 단위 이렇잖아요. 거기까지는 영향이 있어요. 근데 2차 협력, 그 다스에다가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들은, 그때는 그냥 거의 먹고 살 수준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을 통해서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 극히 일부. 그러니까 1차 협력업체까지는 맞는 말인데 2차, 3차 협력업체라고 하면은 그건 적용되지 않는다. 자, OECD 주요 국가 기업 규모별 고용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대정부 질문 때도 이 자료를 썼는데요. 우리보다 대기업 고용률이 낮은 나라는 그리스 한 나라 정도 돼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13%, 100명 중에, 전체 노동자 100명 중에 250인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13명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 60명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대체로 평균적으로 47, 46, 그러니까 40, 30은 다 넘잖아요? 36, 32. 근데 우리가 유난히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뭘까? 뭐 같아요? 대기업들이 고용을 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기계화를 많이 했다는 얘기였죠? 자동화를 많이 했다는 얘기일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대기업들이 아까 보시다시피 1차 협력업체까지는 낙수효과가 있어요.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는 이런 250인 이상 기업으로 커올 수가 없어요. 제대로 쳐주지 않으니까, 납품 단가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근근히 먹고 사는 수준. 그러다 보니까 250인 이상 기업이 늘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고용을 많이 못하는 거죠. 대부분 한 사람 또는 아홉 사람 밑에 절반 정도가 중소기업, 아주 작은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엄청난 양극화, 이거는 수직 계열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종속돼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기업들이 대기업의 맨 위에 있으면 그냥 그 이렇게 일종의 노예제도처럼 종속돼 있는 거예요. 자, 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비중을 보면 멕시코가 38로 우리보다 낮고요. 핀란드는 한70 정도 되고, 우리가 40. 그러니까, 제조업 부문인데, 기업, 여기 보면은, 10명에서 11명 정도 되는 기업의 노동자 임금을 250명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 임금으로 나눈 비율. 그러니까, 대기업 노동자의 40% 정도 수준에 머무르니, 누가, 그렇잖아요. 어른, 우리 그 속없는 분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눈높이를 낮춰라. 젊은 사람들이 눈높이를 낮추면 도대체 일자리가 있는데 왜 눈높이를 안 낮추냐. 아니, 급여 수준이 절반도 안 되는데 눈높이를 아무리 낮춰도 그렇지. 내가 먹는 것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나. 자, 이렇게 임금이 양극화되다 보니까, 자, 보세요. 상위 11%, 우리가 1700만 명입니다. 임금 노동자가. 상위 1%가 17만 명인데, 그들의 총 급여가 41조 정도 돼요. 40조. 하위 31%, 하위 32%, 547만 명 거를 합쳐야 40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만 명 거와 547만 명 거가 같다는 얘기죠. 이런 임금의 양극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대기업의 등기이사 중에, 그 누구더라요? 삼성의 권 무슨 부회장인가? 250 몇억? 260억 정도? 1년에? 그럼 260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600만 원을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주택을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거 조금 전까지는 임금을 얘기했고요. 주택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이 주택, 우리가 이것은, 주택 투기는 거의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상위 1%는 전체 평균 한 6.5채를 갖고 있어요. 9년 새그두 배를 늘었어요. 44%는 무주택이에요. 841만 2천. 무주택. 자, 여기 봅시다. 상위 1% 집부자. 2007년엔 3.2채였던 것이 2016년에 10년 만에 6.5채로 두 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언제예요? MB 정부 때 아니에요? MB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말기.
그러니까 빚내서 집사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한건 박근혜 정부 때고, 이명박 정부 때도 각종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썼어요. 제가 어제 들으니까 뭐 10차례 정도 그걸 완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집을 가진 사람이 또 집을 사고 그 집을 다 담보로 잡히고 또 집을 사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 겁니다. 자, 상위 10%. 이것도 뭐 보니까 상위 1% 말고 10%도 거의 0.9채가 늘었어요. 2007년보다. 그러니까 상위 10%의, 아까 얘기했죠. 9대 1. 상위 10%의 집부자들이 정말로 집도 다 그렇게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주택 소유 지분별 현황.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게 언제, 2012년하고 2016년을 비교한 건데요. 이게 5년 사이. 2010년 정확하게 이건 박근혜 정부 때네요. 주택 총 공급량이 10.6% 늘었어요. 1주택 지분 소유자는 9%니까 이거보다 좀 작죠? 2주택 지분 소유자는 19%. 3주택 지분 소유자. 그러니까 3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경우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지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집을 공동으로 한 채를 갖고 있을 때, 한채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고, 두 채를 갖고 있으면 두채 지분을 갖고 있다고, 세 채를 갖고 있으면 세채 지분을 갖고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자, 10주택 이상 지분 소유자가 무려 50%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집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이 사실 공급 확대 정책의 함정일 수도 있어요.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실수요자보다도 현재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집을 사들인다 한 그런 허점이 있는데, 이번에 정책에서, 이번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이제 못을 박았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집을 살수 있는 대출을 차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순위. 이것은 여기 본 세계 경제 포럼, 여기 맨 오른쪽에 본 WEF라는 세계 경제 포럼 국가 경쟁력 평가입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 11위였어요. 그러던 것이 2012년 반짝 올라갔다가 2013년 이명박 정부 말기에 25위로 떨어졌어요. 14계단 떨어졌어요. 그 뒤로 계속 이제 횡보예요. 박근혜 대통령 26위 갔다가 작년에도 26위였는데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올해는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올해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지 올해까지도 이렇게 옆으로 갈지. 기업 혁신 또는 뭐 IT 교육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지표 아 저기 분야를 지표들을 종합해서 내는 성적이기 때문에 봐야 될 텐데 자, 그 앞에서 본 양극화가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아이를 낳는 문제까지 왔어요. 이게 양극화가 심해져서 이제 이 여기 보세요. 회색. 이 2006년과 2015년을 비교한 건데요. 2006년에는 이 보십시오. 3분위. 이게 딱 중앙이잖아요. 중앙. 3분위라는 게 1분위가 가장 소득이 높은 쪽이고 이거를 5개 구간으로 나눈 겁니다. 이거 사실 좀 너무 거칠게 나눈 거죠. 크게 나눈 건데 어쨌든 자, 여기 보면은 큰 변화가 없어요. 3분위는 26%. 이 중간 소득 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비교적 출생률이 좀 높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놀랍게 이제 자, 2006년에 4분위 그러니까 중간보다 약간 위에 있는 분들이 25.9, 26%. 그런데 2015년에 무려 34%로 높아지는 거예요. 출생 점유율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아이를 많이 갖는다. 5분위도 마찬가지로 13%, 17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소득이 낮은 경우,
19에서 13으로 떨어지고 14에서 9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거는 제가 보기에 반인간적이죠. 그러니까 경제적, 그러니까 소득이, 경제적 이 힘이 아이를 갖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미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양극화라고 저는 아름다운 결론을 내렸는데, 통계를 보니까 이미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죠. 과연 그럼 우리가 만나야 될 미래, 우리가 가야 될 미래는 뭐냐? 그리고 과연 국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소득주도성장정책과 혁신성장정책과 공정경제는 탄핵, 대통령을 탄핵한 독한 마음을 먹고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국민들이 명령한 길입니다. 그때 광장에 나온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사사로운 아무런 정통성이나 대표성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마음대로 넘겨준 것에 대해서 분노를 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양극화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이거 빨리 바꿔달라 하는 그런 강렬한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그때 당시 많은 우리 당의 의원들과 또 우리 당의 정책 조언을 하는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다 만난 겁니다. 국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최저임금은 어떻게 해야 되며,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저출생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며, 건강보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의 의견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공약을 만들었고, 그 공약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100대 국정과제로 추려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국가기관의 정상화, 뭐 국정원의 개혁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런 어떤 정치개혁도 있지만, 이 경제, 내 삶을 바꿔달라는 국민들의 이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의 절박한 과제였어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라는 세 축으로 포용적 성장을 하자 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 야당 의원들은 그래요. 아니, 그거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억지 정책을 펴고 있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정책인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행한 정책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입니다. 국민소득이 만 달러일 때. 스웨덴은 1977년에 국민소득이 만 달러였고, 대한민국은 1995년, 그러니까 한 20년 뒤에 만 달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 달러를 기준으로 그때 당시 국가들이 사회보장,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어느 정도, 전체 GDP, 국민 총생산 가운데, 아까 우리가 1.5달러, 1600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국민 총생산이. 그 중에 사회복지지출을 얼마나 하는가. 이거를 숫자로 표시한 건데요. 스웨덴이 27.8%고요. 독일, 프랑스, 여기가 다 20%가 넘고, 영국 18, 미국 13, 일본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한국은 3.5%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몇몇 거대 기업들에게 다 돈을 몰아줬어요. 당신들이 다 몰아줬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 매자 우리는. 보릿고개도 옮기고 허리띠를 졸라 매자. 그렇게 하고 국민들이 정말로 내 핍생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도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살아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97년까지는 우리가 폭발적으로 팽창성장을 하던 때입니다. 그때는 그 시절까지는 대학을 졸업하면은 다 직장에 갔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근데 97년 외환위기를 딱 겪고 경영 전략이 바뀌기 시작해요. 아, 임금을 덜 주고 임금을 주지 말자. 안 줄 수 있으면 뭐 주냐.
그래서 전부 다 아웃소싱이라는 이름으로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거예요. 인력 파견 회사에서. 그럼 거기는 그냥 해가 바뀌어도 그냥 고정급여예요. 그리고 임금을 덜 주고 그 돈을 다 쌓아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 비중 가운데 뭐가 제일 크냐? 교육비와 의료비가 제일 큽니다. 이 나라들은. 그런데 우리는 교육비와 의료비를 다 개인한테 부담하라 그랬어요. 네 몸뚱이니, 네 몸뚱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교육도 초등학교 의무교육, 나 중학교 의무까지 됐지만 다 나머지는 대학 교육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등록금 다 개인들어 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독일 같은 나라는 외국인 학생에게도 다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 주잖아요. 의료가 공공의료가 다돼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말로 놀랍게도 교육과 의료가 산업이 됐습니다. 교육 산업. 여러분들 대학 가기 위해서 과외 수업 또는 어디 학원.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국가가 지출해야 할 그런 복지 지출을 하지 않으니까 개인들이 다 거기에다 돈을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쓸게 없어요. 외식할 돈이 없어요. 영화 볼 돈이 없어요. 여행 갈 돈이 없어요. 인간답게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뭐까지 올라요? 집값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뼈 빠지게 일하고 쓸 돈이 없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못 느끼는 국민들이 있어요. 한10% 정도, 우리 국민의. 자, 국민소득 2만 달러일 때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스웨덴도 다 이거 올라갔어요. 이제 거의 30까지 올라가고, 일본이 거의 1% 늘을 동안 우리가 거의 8%까지 돼서 굉장히 우리가 급속하게 는 겁니다. 2006년에 우리가 2만 달러가 됐고, 스웨덴이 88년에 2만 달러가 됐는데, 급속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분의 1. 아직도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부담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뭘 했어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 책임제. 그런 거 하자 그랬더니, 보험급여 대상을 늘리자 그랬더니, 병원 원장님들이 나와서 데모하는 정말 지구상에서 보기 힘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병원 원장님들 그동안 우리 사회의 10%가 1%로 다 어쨌든 훌륭한 교육 받고 다 충분히 여유 있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득권의 저항이 강한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방해하겠어요? 기득권이 불편해지고 기득권의 이득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기득권도 그 혜택을 나중에는 보게 된다고 저희들이 설득을 해야 되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자, 일자리 투자 예산 보겠습니다. 이게 GDP 대비인데요. 한국이 0.7 정도 되고, 덴마크가 3.2 정도 되니까, 일자리 투자 예산도 우리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OECD 여기 태극기가 잘못 들어갔네요. OECD 평균이 1.3 정도 되니까, 우리가 한그 절반 정도 되는 거죠. 스위스가 평균보다 좀 높고요. 일자리 투자도 적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은, 이거는 비용, 우리는 그냥 이 복지지출을 전부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지출, 사회안전망 확대 이런 것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투자. 여러분, 조안 롤링이라는
해리포터를 쓴 영국 작가를 아시죠? 이분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남편과 별거를 했어요. 별거를 해서 소득이 없어요. 근데 영국 사회보장제도가 주급 단위로, 주 단위로 한 우리 돈 12만 원, 그러면 얼마 전100달러 정도 되겠죠? 한 달에 한 500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급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영국은 공공의료라 의료비 이런 거는 들지는 않습니다. 좀 불편하긴 하대요. 공공의료라 보니까 불편한데 12만 원 순전히 식비에 해당하는 돈이었는데 나중에 조안 롤링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12만 원이 자기를 살렸고 해리포터를 탄생시켰다. 12만 원이 우리 사회 같으면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적은 돈일 수 있어요. 아동수당 한 달에 10만 원 지급하기로 하니까 야, 뭐야, 10만 원더 준다고 누가 그애 낳냐 뭐 이런 뭐 조롱 비아냥 하던데요. 저는 돈에 대한 어떤 이 물신주의는 반대하지만 돈을 하찮게 여기는 것도 저는 옳지 않은 자세라고 봅니다. 돈은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아요.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만 원이 누구에게는 작을 수 있지만 조안 롤링에게는 엄청나게 생명과도 목숨과도 같았던 돈인 거죠. 이 돈을 받아서 자기 아이와 생활하면서 소설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조안 롤링과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겠어요? 저 돈이 아니면 어쩌면은 목숨이 이태로워진 정말 극단적인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송파새 모녀를 기억하잖아요.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투자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조안 롤링에게 한 일주일에 12만 원씩의 투자가 해리포터를 가져왔고 그것이 30조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투자잖아요, 명백하게. 모두를 위한. 일본과 스웨덴이 1990년대 시간이 지금 몇 시부터였죠? 30분까지 하시고 질문 응답. 아, 그래요? 한 20분 정도 하겠습니다. 일본과 스웨덴이 1990년대 초에 똑같이 그 부동산 버블이 이렇게 붕괴되는 일을 경험을 했어요. 일본은 1992년부터 94년까지 한 3년 동안 우리 돈 700조에 가까운 돈을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쏟아부었어요. 근데 스웨덴은 GDP의 1%, 우리 돈으로 우리가 GDP 1,600조니까 1% 한 16조 정도 되는데 스웨덴은 우리보다 예산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스웨덴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으니까. 어쨌든 GDP의 1%, 전체 생산한 것 중에 1%예요. 100개 중에 하나를 뭐에다 투자하냐고. 교육에, 보육에다 투자를 해요. 보육에다. 보육 교사를 새로 뽑고 보육 시설을 새로 지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살면 일의 현장 가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보육 교사를 새로 뽑으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어요. 보육 시설을 새로 지으니까 나름대로 또 거기에도 산업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아이 걱정하지 않고 맘 놓고 가서 일할 수 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7년 뒤에 스웨덴은 부동산 값이 올라요. 그리고 출생률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일본은 부동산 값도 안 오르고 출생률도 안 올라요. 결국 무슨 얘기냐? 사람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콘크리트에 투자를 해서는 안 돼요. 국가가 아까 맨 처음에 집을 이슬과 비와 이슬을 피할 수 있는 없는 사람이 한 17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는 든든한 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1970년대부터 스웨덴과 독일과 유럽에서 해온 겁니다. 사회보장비 지출을 해서 각 개인들이, 국민들이 쓸 돈을 줄여주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에요. 이미 유럽 국가들은 40년 전부터 해온 겁니다. 1970년대부터. 그런데 우리나라 이 똑똑한 야당들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닌 소득주도 성장론을 가져와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입증이 된 성장론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라고 그러는데요. 과거 특권성장, 독점경제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폐기하라는 것은. 이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촛불혁명을 추동해온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다소 힘이 들더라도, 힘든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힘이 들더라도,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힘들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자영업자가 갑자기 힘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평균 수명은 3년이 안 돼요. 이미 오래전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왜 안 되죠?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았어요. 기업 소득은 느는데 가계 소득은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쟁은 엄청 심해진 거예요. 한 집 걸러서 음식점, 한 집 걸러서 편의점. 왜 그래 경쟁자가 많아졌죠? 대기업에서 일찍 내보냈잖아요. 임금 덜 주려고. 명예퇴직하라고 내보냈어요. 50만 지나면 내보내요. 그래 그분들이 나와서 뭘 해요? 다 자영업 전선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때부터 50 넘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평생을 살 수 있다면 그건 낙원이죠.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퇴직금 얼마 받아가지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의 영속기간, 지속기간이 3년이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 누군가가 아니라 거의 다 망해요. 성공하는 확률은 매우 낮아요. 두 번쯤 망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부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로 아무 걱정 없이 잘 다녔는데 아버지가 사업에 망해가지고 생활전선에 일찍 나섰다.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 고용구조와 그런 경쁜 경쟁체제, 비정상적인 자영업의 경쟁체제를 갖도록 계속 내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질을 바꾸지 않고 이대로 간다고 해서 그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 체질을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올려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서 지출을 줄여주고, 이거는 아까 다 말씀드린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 자, 소득은, 가계소득은 높여주고, 생계비는 줄여주고, 안전망, 사회안전망은 강화하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하는 것,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는 것, EICT, 근로장려금 지원하는 것, 내년에 대폭적으로 많이 늘렸어요. 자영업자 골목상권 보호하는 방식은 사회보험료, 4대 보험 지원하는 것, 카드 수수료 임대료 낮추는 것,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관행 해소하는 것, 경영여건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경감, 보육료 경감, 주거 부담이 이 문제인데요. 한국처럼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나라가 없어요. 이건 저는 뭐 이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거는 강력하게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젊은 평생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그런
내가 받은 급여를 한 푼도 안 쓰고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그런 아파트 값이 형성돼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이 정권이 사활을 걸고 반드시 잡아야 된다. 잡으려고 했는데 투기 세력들이 참 교묘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또 이 정부의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나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좌절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제대로 탁 찌르고 들은 게 최저임금이었어요. 최저임금은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은 받는 사람만 있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은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소득이 느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을의 싸움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경쟁, 과열 경쟁 환경, 그 다음에 중산층과 우리 서민의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은 것,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걸 아주 단순화해서 얘기하면은, 갑질,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과 가맹 점주 간의 어떤 그런 불공정 거래 관행도 문제고,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죠. 사회안전망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확대하고, 이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아이고야.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그것이 소비가 늘게 하고, 그러면 결국 기업 이익도 증가하고, 투자가 늘게 하고, 그러면 투자가 늘면은 또 고용이 돼서 실질 임금이 증가하고, 그리고 다시 수요가 늘고, 고용이 증가하고, 이런 구조를 만들자는 건데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추진하면 저는 갈수 있다. 우리 경제 체질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1년 우리가 됐는데요. 실제로 예산을 투입한 것은 이제 8개월쯤 된 거죠. 우리의 정책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한 건 8개월쯤 됐는데 지금 이제 이 신규 고용 증가수 이런 해괴한 이제 통계를 갖고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그거는 일종의 착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은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이른바 단카이 세대라는 그들마다 단카이 세대라고 하는데, 전후 세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퇴직해서 일자리에서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일자리를 채울 누군가가 필요해요. 한국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활동 인구가 줄기 시작해요, 대한민국.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인데 경제활동 인구가 줄으니까 고용률은 청년도 사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대학생 수가 줄잖아요. 졸업생 수가 줄고 있고 대학 수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고용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68에서 69, 70, 71로.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줄으니까 전체적으로 고용률은 높아지는. 그런데 신규 채용자 수는, 고용자 수는 줄 수밖에 없어요. 경제 활동률이 주니까. 그리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사는 자영업, 부부간에 하는 자영업, 이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고용을 하고 하는 자영업자 수는 2016년에 158만 명, 160만 명, 165만 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경제 체질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아주 유의미한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계속 이 경제,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가 실패한 것처럼 불과 예산 투입한 게 1년도 안 됐는데 우리 정책에 따라서 그걸 흔들어대고 있는 거죠. 상반기 임금 상승률, 그러니까 2013년에서 17년보다 2018년 1월, 6월에서 상승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건 저는 최저임금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들의 경우는 분명히 향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이제 폐업을 하거나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해갈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자영업 지속률이 3년 이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속연수가. 독일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했더니 독일 말로 미니잡, 그러니까 한 달에 500달러 이상, 60만 원 미만을 받는 일자리 23만 개가 줄었어요. 그런데 내수가 증대되면서 새로운 일자들이 생겨나서 그들을 다시 다 흡수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공 부분이고 사회보험 가입률 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제가 한번 SNS를 통해서 우리 자신감을 갖자, 흔들리지 말자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또 국민들이 우리에게 명령한 세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얼마나 정교하게 프로그램을 짜고 이것을 좌절시키려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우리 나름의 확신을 갖고 논리를 갖고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다. 이 사진은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2014년 10월에 용인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들이 5학년들인데 선천적 기형을 갖고 있는, 난치성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얘는 달리기를 못하죠. 그 선생님이 얘는 운동회만 되면 그거 자체가 고역이에요. 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게 늘 두려운 아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제안을 했어요. 예, 다 같이 손잡고 들어오면 어때? 근데 아이들이 좋아요, 선생님. 그래서 다 손잡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뒤에 그 사진을 제가 찾아야 되는데 그 뒤에 이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분위기도 만들고 기죽지 않고. 저는 우리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게 아까 제가 재원헌법에 균등한 삶의 향상 이런 가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100% 평등한 그런 꿈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회는 평등하게 갖자고 했죠. 과정은 공정해야 된다 그랬죠. 결과가 정의로워야 된다 그랬죠. 정의롭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 일한 만큼 그 과실이 나에게 온다고 믿는. 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하겠지만 정의를 쉽게 정의하면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그것이 정당하게 여겨지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믿는 겁니다. 그건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반드시 어렵긴 하지만 산의 정상에 올라갑니다. 여기 산에 가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겠지만 산이 이렇게 편안한 구간도 있지만 반드시 어려운 구간이 있어요.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간을 지나야 정상에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강물이 거대한 흐름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미 명령을 했고 국민들이 그 흐름을 형성을 했어요. 때로는 굽이치기도 하고 때로는 낭떠러지처럼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잠시 머무르기도 하지만 결국 바닥까지 갈 겁니다. 그 강물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민주대학의 여러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우리가 어깨동무를 하고 간다면 더 그 세상을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만 의원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한 세 분 정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자,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죠. 잠시만요, 마이크 전달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마이크 좀. 네. 예, 아, 예. 그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원님께서 일단 언론인 출신이신데 지금 주셨던, 강의해 주셨던 이런 좋은 내용들을 왜 저희가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한 가지와,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부분이 이제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이 낮아질 건데,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현상과 어떻게 보면 결부되어서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산을 올라갈 때 힘들게 올라가지 않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쉬운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이 없어짐으로써 어떻게 소위 말하는 요행을 기대할 수 있는 행위가 이제 아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의 이제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하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로요, 유력 경치 세력과 일부 언론이 이 뜻을 맞추면 그냥 끌고 갔어요, 정치를. 그런데 그런 세상은 끝났습니다. 저는 촛불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정치는 국민이 주도한다 하는 믿음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그것을 제도화하는, 국민들이 명령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 정치 환경이 바뀌면서 미디어 환경도 매우 바뀌었죠. 굉장히 다변화됐어요. 그전에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활자 매체나 또는 지상파 매체 정도였지만 지금은 뭐 굉장히 많잖아요. 1인 미디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또 가짜 뉴스들이 범람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해악들이 있기도 한데, 왜 이런 괜찮은 자료들을 볼 수가 없냐. 그 대목은 사실 저도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이제 많이 만들어서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으면서 국정감사 때라든지 또는 예결이라든지 하는데, 이런 자료들을 이런 자료가 나가면 별로 달갑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은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기득권은 불편해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불편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불편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런 자료를 유통시키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럼 우리의 이런 자료들을 좀 더 그러면 널리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미디어는 없냐.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한겨레 TV 나갔더니 왜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안 계시죠? 이렇게 또 저한테 물어보더. 아, 저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만.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안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계실 거예요. 계실 텐데 언론이 주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미디어가 이것을 다 소화해내서 전파하는 데까지는 좀 또 애로가 있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 나름대로 뭐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 나름의 몇 가지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는 그건 철학의 문제인데요. 헬리콥터 타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쉽게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산에 올라가서 뭐 계속 있을 건 아니잖아요. 올라가는 과정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 결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태어나서부터의 과정이죠. 그렇다면은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찬성하진 않아요. 네, 다음 질문. 마이크 좀 같이 전달해 주시죠. 딱 요거 네. 하고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쭐 게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정부나 집권 여당의 역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뭐 경작자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그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 그런 게 있고,
그런 거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좀 실망스러웠던 것이 그 부동산 이제 매물이 나오면은 이제 집주인들께서 그거를 이제 허위 신고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 자본이 많이 좀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사람 사는 세상이라든가 더불어 사는 세상 이런 가치 측면에서 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기득권들이 반대하는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런 더 내면에 더 근본적인 사회적 자본이 좀 더 확충되어야 되는 문제인지 의원님의 소견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는 그 소득주도 성장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인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이게 사실 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인구 감소는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 좀 근시안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자면 이민 정책이나 다문화 사회로 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뭐 몇몇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그것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뭐 다 당에서 그 선택지로 여기는 건지 그거에 대한 준비는 뭐 따로 이루어지는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질문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우리 내면에 두 어떤 그 면을 다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확고하게 지켜야 된다 하면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야 그래도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이걸 안 하는 거는 바보 아니야? 이런 양면의 생각을 저는 다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해요. 모든 개인이나 이 사회 자체가. 우리가 1,700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촛불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고 민주적 헌법 절차에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는 이 과정은요 경이로운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놀라운 일이죠. 한국 시민의 시민사회 성숙도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적 이 자산이 놀라울 정도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런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에서 우리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 세력들만 있는 거냐 거기에 그냥 보통 시민들도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결코 비난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이 기본적인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진 보통 시민들도 거기에 다 같이 대열에 들어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그러나 그럴 경우 우리 사회가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은 정말로 한정된 자산입니다. 자원입니다. 우리 이 땅, 좁은 땅덩어리에서 특히 토지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토지가 요소가 돼서 그것이 투기 수단으로 가는 것은 그거는 철저하게 저는 막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확고하게 세워야 될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해온 이런 것들 모든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중에도 상당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전부 그냥 매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방식으로는 이제는 하지 말자.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합의를 이제는 만들 시점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뭐였죠? 아, 그거는 저는 우리가 이미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딱 그렇게 찍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대비해야 된다 또는 그걸 충분히 고려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지금 그런 단계는 전 아닌데 지금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그런 것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현재 작동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만큼 대대적으로 그걸 하나의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건 진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 딱 한 분만 듣고 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보내드려야 하니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 아까 대기업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전 당장 넘어간다고 해서 경제 불황을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재 그 채용 문제에 관해서 대기업들은 민간 기업에 대해서 채용 문제는 터치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기업에 위기가 생겼을 때는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견을 보내는 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지금 현재 기업들 삼성만 해도 애플이나 BMW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다른 호텔이나 마트를 운영하면서 계열사를 확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현대나 삼성이 계열사를 늘리고 또 그 계열사가 계열사의 꼬리를 물어서 사업이 확장되는데 국가 안정만을 구축해서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으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걸 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기업에 자꾸 끌려다니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는지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건 어려운 문제죠. 저는 이제 한국 자본 그러니까 한국 자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어쨌든 아까 이 볼륨 규모를 키운 그런 공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 뭐 그건 뭐 양면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백화점을 한다거나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빵집을 한다거나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아까 제가 상속기업과 창업기업의 비중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중국은 상속기업이 2%고 우리는 상속기업이 74%인데 우리는 지금 1대, 2대, 3대, 4대 거의 4대 정도까지 갔을 텐데 그분들이 그렇게 사업 영역을 문어발처럼 확장하면서 그러니까 창업자가 이제 대체로 돌아가셨죠다. 창업자의 아들, 손자 때 와 있고 증손자 때까지 지금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다 임원을 하거나 대표를 하거나 오너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제 해소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지배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을 이렇게 계속 승계하는 것이 지분을 갖는 것과 경영권을 승계하고는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 그것 또한 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저는 성과를 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그 2세, 3세, 4세, 5세까지 전부 상속을 받아서 회사를 상속받아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이것은 저는 더 이상 그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그러면 할 것인가,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왜 그동안 정부들은 그걸 못 해왔나? 성장지상주의.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그 어떤 일종의 무슨 뭐죠? 중압감, 그냥 이 맹신? 그러다 보면은 오너 경영이 훨씬 성장에 효율적이다, 유효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뒷받침이 되고 또 제도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을 갖지 못하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제도를 상법이라든지 여러 법을 고쳐서 제도를 고치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국회에서. 그러나 그런 어떤 시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런 뜻을 가진 분들은 계속 저는 늘고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또 정치인 사이에서도 국민 사이에서도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마지막 한 시간 한 반 정도 강의를 해주시고 질문까지 왔는데요. 우리 박광원 최고위원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